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습한 폭염이 이어진 올해였습니다. 가을의 문턱 앞에서도 찜통더위는 여전한데요. 지역에 따라 폭염 피해의 특징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슷한 폭염 대책이 아니라 지역마다 폭염 위험 요인에 맞게 대책을 꾸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에 실린 우리나라 폭염 피해 결정 요인 산정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폭염 피해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폭염이 가장 극심했던 2018년을 기준으로 삼고 개인과 환경, 질환, 사회, 기상 분야까지 5개 요인이 각각 폭염 피해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 개인 요인은 고령자와 독거 노인 비율, 기초연금 수급자율 등을 포함하는데 5개의 요인 중 개인 요인이 폭염 피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환경 요인으로 기준 시간 내 병원 접근 불가 비율이 폭염 피해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각 요인들이 끼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임실군은 개인 요인이 서귀포시는 환경 요인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폭염 질환자 감소를 위해 국가 단위의 획일적인 폭염 대책보단 지역 특성이 반영된 상향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